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좀 충격적,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정당 지지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정의당이 2%예요. 그나마 서울이 4, 그다음 인천 경기가 2, 광주가 9%.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1이고, 그 다음에 그 10대에서 20대가 5, 그 다음에 30대가 4, 아, 1이네, 1. 40대가 4. 나머진 다 1%예요. 그리고 호감도. 맞아요. 정당 호감도 조사를 2018년도에는 정의당이 호감도가 48이었어요. 비호감이 38.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정당이었어요. 2018년. 호감도는 그때 당시 우리가 항상 1등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2024년 11월에 정의당 호감도가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셋이 합쳐서 꼴찌예요. 20. 비호감이 64. 제일 높은 정당. 비호감이 제일 높은 정당이 됐고, 그러니까 5년 전의 정의당과 5년 후의 정의당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높아졌다. 이게 바로 의원단 안에 있고, 어떤 정치인의 잘못된 이런 의정 활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아니, 나는 정의당이 이렇게 되는데 책임의 90%는 의원단에 있다고 보고,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응징하거나 수정하지 못한 당의 책임이 추가로 따라온다고 봐요. 관리하지 못한 당의 책임이 더큰거 아닙니까? 아니, 당이 만들어냈으면 책임, 그것도 뭐,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뒤늦게 저도 뭐, 4년 만에 여의도 돌아왔습니다만은, 일부러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20년 진보정당 아니, 역사인데, 그러니까 사실 제3정당,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엄청나게 높았고, 심지어 보수정당에서도 박근혜 후보 시절에 정의당 거 수입해다가 무상복지 시리즈 썼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까? 근데 그 후로 정책이 거의 없어요, 정의당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정책을 아무리 발표해도 예를 들면 최근에 지지율 하락의 이유도 이건데 우리가 당대회를 해서 녹색당하고 연합정당을 하기로 했는데 이 이튿날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는 구석으로 밀리고 유호정 의원 탈당 기자회견 기사가 그 4배 내지 5배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해도 유호정 의원 기사에 그 못 이겨. 정도 밀렸다 그러면은 그리고 유호정 의원이 여론의 헤게모니를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정의당 하면 유호정 사태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갈 때 완전히 그 우물에 침 뱉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가 당대회 한 기사에 몇배 정도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그 개혁신당으로 간 누굽니까?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용해? 아니, 개혁신당.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간 비례의원. 허나 허나 의원하고 비교되면서 더 아니 뭐 뉴스가 커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이 하나의 사건이 전부 다 불리하게 이렇게 전개가 됐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이 그 비례연합정당을 민주당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이게 대응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대위가 뒤늦게 이거 비상이 걸린 건데 맨날 비대위는 맨날 비상이요. 그러는데 비상대책위원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제에서 이제 숨가빠하는 이런 거죠. 뭘 해도 유호정, 용혜인 이런 의제에 다 묻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갭이 있는 건데 제가 지역에 많이 순방을 해보면은 아직도 그래도 약자들을 겨치고 노동인권센터, 복지센터, 성상담센터,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농성, 또 화물연대 그전에 파업, 또 이런 노동탄압 현장 가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보정당이 현장의 파수꾼이자 그 약자들 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건 분명하거든요. 이분들마저 사라지면 진짜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데도 여의도만 올라오면 이제 엉뚱한 어떤 정당 이합 집산 그런 거에 묻혀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날밤 새고 농성하고 이 추운 날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고생을 대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게 이렇게 허약해지다 보니 이게 큰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참. 하여튼 지금 뭐이 22대 총선이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오늘이 29일이기 때문에 1월 다 갔어요. 2, 3월 딱 해서 4월 10일 총선해야 되는데 지금 정의당 지지율 2% 이걸로
되겠냐. 그러니까 3% 진입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 저도 잠이 안 오는데, 네. 아무래도 이 정의당의 운명하고 나도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네. 여기서 같이 뼈를 묻고 소멸하면 같이 소멸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우리가 마지막 도청 사수조예요. 네? 도청 사수. 도청 사수조. 마지막. 네. 5.18 광주, 네. 민주화 운동은 정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네. 마지막 도청을 사수한 건 도청을 지키고 극소수고, 네.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죽어갔는데, 지금 저기 뭐냐, 그 무도한 권력의 계엄군이 쳐들어오는데, 네. 이제 저기 뭐냐, 마지막, 이 저기 뭐냐, 소수 약자 편에서 도청을 사수하는 마지막 조가 이제 남았다. 다 떠나고. 진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다 떠났어.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고, 당연히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진짜 나 홀로 집에야. 나 홀로 집에라고. 정의당 나 홀로 집에. 김종대 혼자 있어. 아니 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김준호, 네. 비대위원인데, 네. 적어도 제가 정치를 하면서, 네. 끊임없이 공감을 쌓아왔던 저 가까운 사람들은 다 나갔거든. 그래서 나 홀로 지배란 느낌이 들어, 실제로. 실제로 탈당해서 뭐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계열로 가버린 아니, 거고. 아니 그때 이제 나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네. 그 당내 이번에 의경구로 개혁신당 모임이 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거기에 고문이라고. 고문해줬는데 고문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버린데. 여기 비대위원 앉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그쪽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 하면은, 네. 박원석 의원은 정도전의 길을 간 것이요. 정도전. 나는 정몽주의 길을 가는 것이요. 예. 동문 수학했잖아. 같이 유교를 공부한 유학자들이잖아. 예, 예. 그런데, 예. 한 명은 그러면서 이제 박원석 의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정치를 만들고 그러면 내, 네. 답변이 야 이 자식아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돼도 남아있는다 자식아, 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네. 얘기가 정도전이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정도전과 정몽주의 길이요. 아니 정몽주보다는 정도전이 훨씬 좋은 길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정도전이 갔다가 이방원한테 맞아죽고 거기는 뭐 온전했나? 그래가지고 이방원이 지 형제들 죽이고, 네. 태조 이성계 사람들은 사그리 잡아 죽였는데 그러면은 뭐 못 살아남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차라리 정도전이 되지 말고 이방원이 되라. 되라. 이방원이 되라. 내가 이제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네. 나는 그런 마음이지. 나는 정몽주가 되겠다. 박원석이요. 나는 정몽주가 될 터이니 당신은 그대는 이방원이 되라. 네. 정도전은 되지 마. 사실은 머리나 인격은 정도전에 가깝거든. 머리나 인격은. 에?